1967년 새해를 맞아 박정희 대통령은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. 신년은 국민 여러분, 정민년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. 나는 먼저 새해의 모든 영광과 만복이 동포 여러분들의 가정에 고루고루 깃들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. 정민년의 새 아침, 청와대에서 있은 신년 하례 광경입니다.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 박 대통령은 1군단과나 전방을 시찰,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.